민주당은 하나 되어 이재명을 지켜내자.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증거 없는 조작 수사,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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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무심표는요, 역시 이재명 대표님의 동지죠. 우리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까지 가서 글로벌 촛불 투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힌 일, 상식적이도 않는 이런 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저들이 이재명 당 대표님의 앞으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모를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직세계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국민 항쟁의 기반을 마련한 이재명 당대표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페루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될 민주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도 살인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국힘에 부역하는 기득권 인면수심에 기득권 세력화돼서 민주당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민주당의 적폐 세력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색출해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즉각 구속 기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구속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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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사직생의 기반, 사직생으로 국민항쟁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저희가 이걸 국민항쟁의 물결로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항쟁으로 완성해 주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항쟁이다.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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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루하시나요? 우리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대표님은 지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윤석열을 탄핵하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검찰청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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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 단결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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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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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항쟁이다. 윤석열을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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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는 조작 수사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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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는 조작 수사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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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야당 탄압 정치 검찰 물러가라! 무분별한 야당 탄압 정치 검찰 물러가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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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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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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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해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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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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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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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뭐라고요?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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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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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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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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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밤 12시까지 가야 되는 집회가 돼요. 12시 이상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진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당대표님을 위해서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집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 집회를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